크립토 토마토 여러분들께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언제나 바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오늘 역시 중요한 소식은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는 엄청난 것을 기대하면서 영상을 눌렀다, 클릭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실망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전반적으로 어제랑 좀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모두가 숨죽여서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 소식이 나온 지는 좀 됐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을 못 해드렸어요. 자, 리플사의 파트너 중에 쿠웨이트에서 꽤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쿠웨이트 파이낸스 하우스가 있죠. 쿠웨이트 파이낸스 하우스 같은 경우는 약한달 전쯤에 몇 가지 새로운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선보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들이 새롭게 선보인 디지털 지부인 KFH고라는 것입니다. 이 지부를 통해서 고객들이 기존 금융 업무의 80% 이상을 해결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젊은 층에게 많은 인기를 끌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입니다. 딱 봐도 아시겠지만은 은행원이 없어요. 말 그대로 디지털 지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상이 점점 더 빨리 변화되고 있죠. 자, 그 다음으로 쿠웨이트 파이낸스 하우스가 새롭게 선보인 서비스가 있었는데요. 리플사의 리플넷을 사용해서 더욱더 빠르고 안정적인 국제 지불 서비스를 제공하는 엑스프레스를 선보입니다. 이름이 특이하죠? EXPRESS가 아니라 말 그대로 XRP 할때 쓰는 엑스프레스를 이름으로써 정했습니다. 고객들은 KFH 온라인이나 KFH 온라인 모바일 앱을 통해서 언제든지 국제 지불을 싼 가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다양한 서비스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현금 픽업, 다른 계좌로 이체, 돈을 집으로 배달시키는 것, 그리고 또한 거래를 취소했을 때 수수료가 전혀 들지 않는 등등의 그런 서비스들을 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뭐 거의 중동의 원페이 FX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유럽에는 원페이 FX, 중동에는 엑스프레스, 아시아 쪽에는 머니탭, 스피드샌드, 미국에는 샌프렌드 등등이 계속해서 리플사의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지불 서비스를 이렇게 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샌프렌드는 엑스래핏을 사용하고 있고 여타 다른 프로그램들, 다른 앱들 같은 경우는 엑스커런트를 지금 사용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리플사의 리플 네트워크 그리고 리플사의 기술이 각 대륙마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리플사의 기술뿐만 아니라 XRP가 점점 사용되는 곳들이 많다라는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XRP가 지불 등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들이 매달 증가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600곳이 넘는 사업체들이 XRP를 받아주고 있다. 그리고 이 거의 모든 곳들이 코인 페이먼트 네트워크를 게이트웨이로 사용 중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인포그래픽을 공유를 해줍니다. 이 보시면은 쇼핑이라든지 마켓플레이스에서 145군데, 오프라인 서비스에서 9군데, 인터넷 서비스에서 139군데 등전 세계적으로 XRP가 통용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XRP를 직접적으로 사용함으로 해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어떻게 보면은 통화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머니의 표준이 될수 있기를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짧게 차트 분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겨우실 거예요. 지금 상황이 XRP 떡상장과 비슷하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지만은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하락만 하고 있습니다. 쭉쭉쭉쭉 떨어지고 있죠. 이 사토시 차트가 바닥까지 찍었을 때 위로 다시 한번 솟구칠 수 있다. 아직도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중요한 소식은 아닌데 작은 소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이지리안 피델리티 뱅크가 오픈 테크놀로지의 오픈 뱅킹 API를 받아들였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를 통해서 KPMG 보시면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리플사가 확실하게 언급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한 플러터 웨이브 리플사의 정식 파트너인데 이둘 회사가 이제 리플사의 기술을 통해서 나이지리안 피델리티와 연결이 될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재탕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 메탱이가 오늘 이제 현지 시각으로 오늘이죠. 이런 트윗을 남깁니다. 내가 한 말을 잊지 마라. 내가 전에 어떤 업체가 어떤 업체를 샀다라고 이야기했었지. 지금 서류 작업이 완전히 끝났고 곧 세상을 뒤바꿀 만한 파급력을 지니게 될 것이다. 지금 당신들은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된다. 나머지는 빵형과 리플사의 PR팀에게 맡겨라.
자, 지금까지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그런 이야기지만은 약간 기대가 되는 것이 이 메탱이 같은 경우는 머니그램 관련된 발표가 나기 전에 그것에 대해서 이미 언질을 준 적이 있었고 불과 몇주 전에 빵형이 지금 리플사가 머니그램급의 딜을 몇 가지를 진행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약간은 좀 기대가 됩니다. 뭔가 중요한 큰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리플사 같은 경우는 조용히 있다가 큰 거를 하나씩 터트리는데 엑스레핏 발표할 때도 조용히 있다가 작년에 발표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또 잠잠하다가 올해 초에 파트너십 200개를 넘겼다라고 또 대형 발표를 해주고 가만히 있다가 머니그램 관련된 발표도 이렇게 해주게 되었었죠. 자, 과연 요즘도 조용한데 중요한 이 거래에 관련된 발표가 나올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것에 관련된 추측으로 또한 가지 볼 수가 있는 것이 여기 있는 JSPQR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뭐를 봤는데 이것이 혹시 메탱이가 이야기한 것인가?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이킹 솔로몬이라는 XRP 커뮤니티 멤버 중에 한 명이 올린 스위프트와 콜다 그리고 XRP에 관련된 자료를 이렇게 업로드를 하는 것을 이제 공유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최신 업데이트된 자료라고 하면서 스위프트가 GPI 상에서 XRP를 쓸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옵션이 있는 것 같다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메탱이가 답글을 답니다. 이 건방진 메탱이가 콧대를 빳빳이 세우고 이야기하기를, 그러니까 부리를 빳빳이 세우고 이야기하기를, 자, 봐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내가 단순히 추측을 한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뭐 한마디로 내가 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놈이 건방진 거는 둘째 치고서라도 정말로 이제 스위프트사와 리플사 간의 딜이 맺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이 녀석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세상에 정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큰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건 뭐 솔직히 희망회로죠. 가능성은 있지만은 확신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희망회로 및 가설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XRP 커뮤니티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또 돌고 있습니다. 또 소문이겠죠. 소문이겠는데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이 리플사가 에스크로에 묶어둔 방대한 양의 XRP는 이미 찜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찜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이미 팔린 상태이다. 갈 곳이 정해진 상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스크로에서 알려지지 않은 지갑들로 XRP가 이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몇번 이렇게 목격이 된 적이 있었는데 자, 그러면은 어떤 기관이나 업체에서 XRP를 미리 사놓고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 있는 러폴 크립토라는 사람은 이 방대한 양의 에스크로에 묶여있는 XRP가 IMF나 세계은행에 이미 넘어가도록 준비가 되어 있다, 예약이 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100% 찌라시성 이야기입니다. 그냥 XRP 커뮤니티 내에서 돌고 있는 소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뉴스처럼 전달을 해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이렇게 깊게 생각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 여러분들께 또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때 이것을 말씀을 드리려다가 깜빡깜빡 하다가 오늘 다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자, 미국 기준으로 2019년 8월 22일 이런 기사가 나왔었죠. 그리고 똑같이 한글로도 이렇게 번역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뭐냐면은 미국 백악관 암호화폐는 불법 마약류 구매에 쉽게 이용이라고 나와 있죠. 이 기사를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 백악관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과 함께 미국의 마약 구매에 대한 두 가지 권고안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금융기관과 디지털 결제 플랫폼에 모두 제출된 권고 사항에는 전환 가능한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모네로 이런 암호화폐들이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마약이나 불법적인 물질을 구매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나오죠. 여기 보시면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시총 1, 2, 4위 암호화폐인데 XRP만 쏙 빠졌죠. 모네로 같은 경우는 원래 익명성을 강조한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미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간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XRP만 왜쏙 빠졌을까요? 저희가 몇 가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가장 유력한 것은 전에도 빵형이 이야기를 했듯이 XRP를 사고 팔수 있는 곳들은 전부 다 KYC가 되었기 때문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백악관 쪽에 연줄이 다 있어가지고 리플사가 백악관과 만났다는 것 그리고 빵형이 미국 재무장관과 만났다라는 것을 토대로 이렇게 부정적인 언급에는 XRP가 빠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정말 기분 좋은 일이겠죠.
미국 정부의 신뢰를 받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잘못 이야기하면 확대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자체 암호화폐 국제 송금 플랫폼을 출시를 했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들 이름은 패트리아 레메사라고 되어 있고요. 이를 통해서 해외에서 근무 중인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본국으로 자금을 송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자국 암호화폐 페트로를 통한 국제 송금 서비스는 기존 서비스보다 안전하며 효율적이라며 경제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성공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미국의 제재를 들 수가 있겠죠. 이 페트리아 레메사를 사용을 하려면은 이 현금을 페트로로 바꾸든지 해야 되는데 해외에 있는 국민들이 어떻게 여기에 접촉을 할수 있느냐, 접속을 해서 페트로를 구매할 수 있느냐, 그것도 문제겠지만은 두 번째로 여러 기사를 제가 읽어봤었을 때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페트로를 전혀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대시나 비트코인을 신뢰를 하고 있죠.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XRP와 직접적으로 상관없지만은 어제 나왔던 소식 중에 크레이그 라이트가 소송에서 이제 패배하면서 2020년 3월 최종 판결이 나오게 되는데 이 판결에 따라서 50%의 비트코인, 약 55만 개의 비트코인을 데이브 클라이맨의 가족들에게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크레이그 라이트는 이에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라 클레이만이 약 50만 개의 비트코인을 상속받게 될때 상속세가 있어요. 상속세가 40%인데 여기에 달하는 20억 달러의 현금이 부족하다 혹은 없다 그러면은 이 2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팔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20억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시장에 던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사에서도 딱 나와 있죠. 암호화폐 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다행히 지금 당장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2020년 3월까지 그 안에 암호화폐 시장이 부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억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이 시장에 던져질 때 그것을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은 정말 큰 낭패를 보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까지 탈비트가 되기는 좀 힘들어 보이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면은 이 암호화폐 시장에 엄청난 위기가 오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어쩐지 크레이그 라이트가 순순히 넘기겠다라고 할 때부터 뭔가 수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이제 다른 암호화폐들 없애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이 남자가 순순히 비트코인 55만 개를 넘겨준다. 굉장히 수상하죠? 웃고 있는 거 보십시오. 아, 이 새끼 이거. 자, 아무튼 이런 소식까지 전달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나온 기사나 소식들 중에서도 이제 굉장히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하는 그런 소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XRP 가격이 조작되고 있고 리플사가 그 배후에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방금 전에 봤었던 이 크레이그 라이트 때문에 좀 불안한 것도 사실이고, 리플사에게 걸려있는 이 소송 문제도 절대로 빼놓을 수는 없는 그런 악재 및 좋지 않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소송을 필두로 계속해서 안 좋은 소식들이 마구잡이로 쏟아져 내려오고 있고요. 이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지쳐가고 있으며, 투자자들을 상대로 이제 많은 비난도 난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느 쪽이 옳다, 나쁘다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없겠죠? 시간이 가고 결과가 나와야만 우리는 그제서야, 아, 우리가 옳았었다 혹은 우리가 틀렸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 채널이기 때문에 제가 그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몇 번이나 이렇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지만은 리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임원들의 경력을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빵형뿐만 아니라 거기 보드 멤버 그 참석하고 있는 한명한 명이 각종 은행 업계, 규제 관계자 등, 그리고 또한 금융 관련된 회사에서 일했던 쟁쟁한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사업을 이끌고 있고 전 세계 규제 관계자들과 계속해서 일을 해오고 있었던 리플사가 불법을 저지른다라고는 저는 절대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또한 한 가지 확실한 기본 중의 기본은 이 리플사의 기술이 확실히 뛰어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이미 전 세계 여러 업체들에서 스스로 나와서 입증을 해줬죠. 그런 기술의 정점에 달해 있는 것이 이제 최종 목표가 바로 XRP 사용입니다.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있긴 한데, 저는 리플사의 사업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말이 좀 길어졌는데, 일단 저는 기본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항상 각자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중요한 정보라든지 그런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은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을 유지하고 열심히 소식을 나눌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광고 시청 처음부터 광고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저는 새로운 소식 가지고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